얼마 전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해커들의 활동이 이젠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컴퓨터의 정보를 빼앗는 것부터 사생활 정보를 빌미로 협박을 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추적이 어려운 사이버머니를 요구하는데요. 에이, 그런 거 멍청이나 걸리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해커들의 해킹 수법과 마크 주커버그도 사용하는 해킹 예방 방법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요즘 아주 핫한 랜섬웨어. 아, 나 이 수박 색깔은 역시 진한 초록색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제가 쓰던 예전 컴퓨터가 이 랜섬웨어에 걸려 하드를 몽땅 날려버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프로그램으로 위장을 하거나 경찰서, 택배업체 등을 사칭하는 메일을 통해 여러분의 컴퓨터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때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전체를 해킹해서 게시판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감염시켜 큰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가장 최근엔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켜기만 해도 랜섬웨어에 감염시키는 등 해킹 수법은 나날이 빠르게 발전해왔습니다. 유행하는 해킹은 랜섬웨어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요즘 IP 카메라 많이들 사용하시죠? 주로 집에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분들이 직장에서 집을 관찰하기 위해 설치해두곤 하는데 해커들도 역시 여러분의 집을 같이 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성인 사이트엔 한국 가정집 원룸의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감시하려고 설치해둔 IP 카메라가 우리도 모르게 역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있던 것이죠. 현재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IP 카메라는 보안 기능이 매우 취약해 패스워드를 바꿔도 다시 쉽게 해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IP 카메라 해킹에 대한 언론 보도 후 제조사 비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뤄졌지만 이후에도 해킹 피해 신고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랜섬웨어나 IP 카메라 등 늘어나는 해킹은 도대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해킹의 종류에 따라 세부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 적용이 가능한 아주 쉬운 네 가지 대처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킹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죠. 컴퓨터나 IP 카메라 등의 OS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만 업데이트해줘도 해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최소 한 달에 한 번 업데이트 내역을 확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윈도우즈 유저라면 방화벽에서 파일 공유 기능을 해제하는 것도 중요하죠. 인터넷에 파일 공유 기능 해제라고 검색하신 후 나오는 것과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아무리 해커가 날고 긴다고 해도 컴퓨터 외부에 따로 저장된 파일은 건드릴 수가 없죠. 평상시 중요한 파일을 항상 외장 하드에 저장해둔다면 해커들이 자료를 가지고 협박할 때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노트북을 쓰신다면 전면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테이프로 가려두어야 합니다. 구식인 것 같지만 세계적인 IT 회사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도 이 방법을 사용하죠. 아, 일반인들 컴퓨터 누가 봐. 아, 오바노노해. 나는 아니란 생각을 하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포스트잇이라도 붙여두세요. IP 카메라는 조금 비싸더라도 클라우드 방식 IP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 좋고 집에 돌아온 뒤엔 전원 자체를 뽑아두어 해커들의 접근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보안 전문가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르는 게 연봉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전망이 밝죠. 그만큼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고 피해는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방법을 통해 피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최근 한 온라인 게임에서 저랑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이 저를 사칭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저인 척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유튜브, 페북, 인스타 외 인터넷 활동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혹시 저라고 사칭하는 사람이 있다면 캡처나 영상으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